근데 저는 예전에 영화에서 봤을 때 모세가 바닥을 팍 치니까 쫙 하고 한 번에 팍 갈렸거든요. 그래서 다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밤새도록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갈려놓고 갈려놓은 상태가 밤새도록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새벽에 갈라졌잖아요. 네. 새벽에 갈라지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세요? 밤새도록이니까. 아침까지. 아침에 해 뜰 때까지 주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고 네. 이제 건너가게 하는데 자, 그 사이에 바로의 병거가 쫓아올까요? 뭐 쫓아올까요? 네. 쫓아오죠. 쫓아오잖아요. 쫓아오죠. 말 타고 오니까. 네, 말 타고 오니까. 그래서 예.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앞에 있던 불기둥, 구린기둥 있잖아요. 네. 그게 뒤로 가요. 막아줘. 아. 건너갈 때까지. 나는 이게 궁금했다니까. 시간을 벌어준다는 거죠? 시간을 벌어 아니, 나는 갈라놓으면 자, 보이는 거리잖아요. 네. 그렇죠. 보이는 거리. 보이는 거리인데 이게 건너갔어요. 벌써 쫓아오지. 아, 보니까 성경에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아주는 거야. 올 때까지. 그리고서 다 걷는 다음에는 다치는 거죠, 이제. 아니, 걷는 다음에는 이 불기둥이 없어지니까 깜깜하죠. 아니, 불길도 우리가 쫓아올 거 아니야. 그렇죠. 쫓아올 거 아니야. 길이 열리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안 쫓아와야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도 쫓아와요. 그렇죠. 불기둥이 막고 있고. 참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지면. 예. 참, 기적을 보고도 쫓아와요? 아니, 근데. 불기둥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쫓아와요? 아니,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쫓아가는 게 일인데. 아니, 그래도.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엄청. 예.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업무를 다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까지 그렇지 그래 계속 재앙을 받은 거가 좀 다르구만 모범생 어쨌든 밤새도록 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갈 때까지 아니 근데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여기 물론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알던 홍해는 홍해 바다가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약간의 배신감이 드는데요 네. 저도 이렇게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면 원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얌습이라고 그래요. 예. 그 뭐냐면 갈대 바다, 갈대 숲 뭐 이런 뜻 때문에 바다를 건너간 게 아니다. 그리고 이 얕은 호수가 같은 것을 건너간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예. 근데 또 어떻게 그 얇은 바다에 그 있죠? 응? 바로의 병거들이 저 군인들이 다 빠져 죽을 수가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 더 큰 기적이다. 네. 이렇게 우스갯소리 이야기도 네. 하는데 어쨌든 홍해 바다는 여러 곳이 이렇게 주장이 돼요. 그러나 이제 가장 일반적인 내용은 오늘날 저 보는 것처럼 이제 빅토우스로 이렇게 주장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더 자세하게 이렇게 연구를 하면 좋겠지만 네. 그러나 가장 그래도 뭐 설득력 있는 장소라 그럴까요? 그쪽이 예,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서 미칠 만큼의 거리라면 예. 지금 빅토우스 거리가 딱 맞아요. 만약에 이